갑, 슈퍼갑. 갑은 베테랑의 유아인. 제일 미웠어. 베테랑에서 유아인 씨가 했던 그 갑질하는 연기가 그 전에 사실 이런 식의 갑질하는 캐릭터가 없진 않았죠. 네. 근데 굉장히 장르적으로 잘 소화해내는 것 같아요. 슈퍼갑의 느낌. 너 재벌은 이렇게 놀아야 되나? 어이가 없네. 내부자들의 이강희 감독한 보면은 그가 얼마나 실세로서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. 신문은 사회 공기입니다. 팩트에 집중하세요. 팬 때의 권력을 너무 잘 보여준 인물이긴 했죠. 그 백윤식 아저씨는 진짜 그 있을 것 같았어. 그렇죠. 진짜 네. 그 사람이 어딘가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것 같아서 더 와닿았어. 김영애 씨가 엄청난 대그룹의 사모님으로 나온단 말이죠. 네네. 갑질한 재벌집 사모님인데 굉장히 서늘하고 카리스마도 있으세요. 그리고 그쵸. 표독스러운 눈빛도 좋고요. 없는 것들은 거짓말을 참 잘한답니다. 전 개인적으로 김영애 씨가 원래 이렇게 착한 역할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. 너무 그냥 봐도 재벌 못된 사람이었어서 좀 평면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되려 좀 더 복합적으로 연민도 갔다가 돌아올 수 있고 이렇게 캐릭터가 매력이 맞아요. 더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. 그냥 딱 보면 벌써 아 나쁜 사람 여기구나. 유아인 씨는 사실 굉장히 맹목적인 캐릭터를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연기를 했죠. 계속 발산을 하면서. 네. 근데 유아인 씨가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조태호라는 인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있죠. 불행한 가정사 같은 게 약간 이야기가 붙죠. 너도 조용히 외국에 나가 있어. 이번이 마지막이야. 이 영화에서 김영애 씨가 연기하는 이 여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강력한 악 이외에는 사실 다른 이면이 전혀 네. 느껴지지 않거든요. 나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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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계속 반복되는 동어 반복적인 신들이 사실 나와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아인 씨가 연기했던 조태호에 비해서는 훨씬 덜 입체적인 캐릭터긴 하죠. 그렇죠.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네. 영화보다 재밌는 무비버스터즈.